해외 최초로 여자 당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총 16명의 참가자들 4명의 멘토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대회가 왜 대단하냐? 누적 상금이 총 4천만 원! 여기 나온 언니들 모두 잡으러 온 전지우입니다. 여기 한 게임만 치실래요? 아, 또 당구 그냥 울 것 같은데. 한국으로 당구 유학을 오게 된. 오, 뭐야? 제 1번으로 선택한 참가자는 안녕하세요. 차세대 당구 스타를 꿈꾸는 당국의 고인물 한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차세대 당구 스타라고 하셨는데 이미 스타시잖아요. 한지우 선수 하면. 네, 당국의 고인물이라고 그래서 제 입으로. 네. 사실 워낙 이렇게 좀 유명세가 있으시니까 좀 이런 서바이벌이나 대회에 나와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근데 아, 또 당구 그냥 울 것 같은데. 아, 아무도 저한테 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고 그 제가 나오는 것도 잘 모르시는데 그냥 저 혼자만의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우인 거죠. 그냥 시합이 끝날 때까지 당구장에 잘 안 가고 끝날 때까지 약간 은둔하는 그런 왜냐면 그냥 한두 분이라도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약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조금 해야지 너무 혼자서만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 여기는 조금 마음 편히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힘든 네. 결정이셨을 텐데 나오셔서 네. 감사하고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차피 바로 쳐야 되는 첫 큐라 자세가 임팩트는 괜찮은데 부드럽게 쳐야 되는 공에 임팩트가 자동으로 들어가네. 네, 이렇게. 네. 지금 한지우 선수 연습하는 거 보면서 멘토분들끼리 이렇게 중간중간에 얘기하시는 걸 봤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본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들으면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치는 거에 장점도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점을 더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연습하면 또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조금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당국의 핵인싸 LPBA 김보라입니다. 아, 핵인싸. 핵인싸. 왜 핵인싸라고 표현하세요? 혹시 그런 뭐 이그잼플을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당구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당구만 주구장창 친 게 아니라 또 이제 당구에 관련된 행사에 아주 열심히 참여를 했었어요. 그럼 어떤 선생님을 원하시는지? 제가 2017년도에 조재호 선수 버호빙 오픈 우승하셨을 때 취재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나요. 네, 제가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 팬이 됐습니다. 조재호 멘토님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치실 때 이렇게 퉁퉁 이렇게 아, 역시
점프하는 거. 점프하는 거. 네, 네. 인정, 인정. 네. 그런 시원시원한 텐션이 네. 정말 너무 인상적이셨어요. 나중에 그럼 치실 때 배워가지고 그렇게 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닮아갈지. 빗빨개졌어. 조재현 멘트님은 모르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거? 지금 저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초구를 득점을 하고 이제 뒷공이 되게 잘 섰는데 제가 조금 이제 리치가 좀 부족한 데서 멀리 뻗어서 이렇게 해서 그런지 이제 복구 현상이 났었는데 그때 말고는 이렇게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네, 기본기도 엄청 좋으시고 또 딱 공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진지한 눈빛이 되게 너무 무서워요. 네, 쌍꺼풀 수술 안 할 거예요. 네. 초구를 잘 쳤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다음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당구 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국으로 당구 유학을 오게 된 하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어디 사시는데요? 제가 원래 미국에 이민을 어렸을 때 가가지고. 그래서 당구 유학을 또 오셨네요. 아니, 당구가 너무 한국이 당구 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러면 실력 저희가 보면서 실력본 이후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렇게 뭔가 얘기하면서 좀 정신이 좀 흐트러진 상태에서 당구를 쳐서 뭔가 제대로 못 친 것 같아요. 제 원래 실력보다 못 친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같이 연습을 좀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당구 친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근데 지금 봤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최연소 멘토신데 너무 약간 나이 많으신 분처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위에 다 형들이라 다 형들이 많아서 이쪽에 융화되셨다? 네, 그죠. 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피닉스 같은 여자 김보민입니다. 피닉스 같은 여자. 뭔가 알고 준비해오셨어. 맞아요. 근데 이게 저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네. 아니 그 힘든 일이 있으셨다고 뭐 말씀하신 대로 어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아이고. 진짜 힘들었나 보다. 진짜 힘들었나 보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예.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는데 좀. 안 좋은 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각서 이런 거를 쓰고 나왔거든요. 이게 5년 동안 당구를 치지 말라는 그런 각서를 안 적으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협박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중간에 당구를 좀 많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열심히 마음 먹고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앞을 막는 일이 생기니까 유담이지만 제가 조치를 좀 취해 주겠습니다. 웃으세요. 예, 제가 저기 대신 복수를 좀 한번. 예. 당구 좋죠 지금은? 네, 다시 잡고 열심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쓰리 쿠션이 좋은 게 이런 분들을 네. 저희가 다시 또 한번 뭐 당구 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다시 또 당구 하실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연습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오, 멋이야. 공백도 있네. 오. 제가 요즘 연습하는 곡인데. 멘토분들 네 분 다 술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치 많이 아니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나와도 되는 건가? 아니 어쨌든 자기소개 일단 안녕하세요 LPBA 캣 우먼 이유경입니다. 저희가 아는 분이 이렇게 또 이 미쓰리 쿠션에 나와주셨어요. 어떻게 대회 이 미쓰리 쿠션에 참가하게 되셨나요? 일단 아직 프로 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금 더 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대회에 나온 참가자분들도 이우경 선수 나오면서 아 너무 강력한 우승 후보다, 우승 후보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당구라는 건 솔직히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운 따라도 다르고 상황 따라도 다르고 최선을 열심히 다 해봐야죠. 거기 얼마 전에 네. SNS에 좀 힘든 심경이 올라와 있던데 네.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시합을 열심히 하다가 8강에서 좀 아쉽게 이제 시합이 딱 끝나다 보니까 되게 공허함도 크고 좀 허무한 것도 커서 조금 심적으로 그랬던 건 있었습니다. 좀 시합 끝나고 나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이런 좀 답답한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마땅치 없어서 혼자 속으로 앓다 보니까 이겨내자라는 글을 썼죠. 슬픈 글을 썼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이겨내다 보면 이제 좋은 일이 있겠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강동국 멘트님. 자 그럼 이제 1분 30초 동안 본인의 기량을 네. 보여주실 시간입니다. 네. 아 진짜 기대됩니다. 네. 확실히 틀립니다. 이거 넣어서 생강 처음 쳤어. 역시 우승 후보답게 단점을 잘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앞으로 좋은 멘토 만나서 꼭 우승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화났나 봐요. 이제 보통 이제 참가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너무 이렇게 한 가지 스트로크만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처음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공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조금 확실히 이때까지 나오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최고 좋은 게 눈빛이 좋은 것 같아요. 공 칠 때. 그러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당구 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LPBA 강유진입니다. 오.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1의 네. 인생은 그럼 뭐였나요? 제가 사실 어렸을 적부터 대학교를 졸업하고 좀 이후까지 계속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당구를 접하게 됐는데 연기 외에 처음으로 재미를 느낀 게 처음이었었어가지고 근데 그때 한번 당구를 치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당구 선수의 꿈을 가지고 계속 당구를 치고 있습니다. 구력이 3년이라고 네, 네. 당구 처음 치신 지 3년 되신 거예요? 이제 3년 반 정도 된 거예요. 28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러셔서 아예 처음부터 친 게? 네, 거의 뭐 3쿠션 아예 그냥 그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처음 배웠어요. 아카데미 하면 저랑 같은 출신이네요. 아 예. 진짜? 그 보통 당국의 강 씨가 몇 명 없는 거 아시죠? 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아요. 많아요, 멘토님. 근데 좀 실망이네요. 좋아하는 선수의. 아, 좋아하는 선수의 서현민 선수. 아니, 맞아요. 서현민 나오고 이러면. 아니, 뭐야? 아니, 저 멘토로 나오시는지 아예 몰랐습니다. 네, 멘토로. 알았으면 네 이름 더 안 썼겠지. 멘토로 나오시는 몰랐고 그리고 일단 네 분 모두 일단 실력적으로는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이 되더라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력 검증 네네. 1분 30초 알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냥 실력 이거를 평가받아보고 싶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좋다.
기본기도 굉장히 좋으시고 공 이렇게 터치감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예전에 지금의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살짝 받아. 최악이네. 아, 네 분 다 사이 좋으십니다. 아시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워낙 사이가 좋으셔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정을 꿈꾸는 운전 찐따 아기당구 둘이 우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여기 미쓰리 쿠션 참가하게 되신 건가요? 당구를 아끼고 즐기시는 분들 물론 많지만 그중에 저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좀 소문도 내고 싶었고 무엇보다 또 상금이 또 걸려있으니 약간 욕심도 나고 해서 겸사겸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상금 이야기 하셨는데 상금이 필요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조금 아픈 사연인데 조금 얼마나 투자하셨죠? 어디다 하셨죠? 뭐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 선물을 조금 선물 옵션을 선물 옵션 아고 제 주변에도 지금 우시는 분들 많아요. 아, 자 그럼 볼까요? 이제 연습 시간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저돌적인 거는 확실하네요.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미쓰리 쿠션을 통해 당구 선수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상 선수 출신 동호인 김다희입니다. 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세라라고 합니다. 오, 오 발음 좋으시다. 아, 한국말 잘하십니다. 그러게요. 발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한국 온 지 3년 정도 됐어요. 오, 3년인데 저렇게 네. 엄청 빠르다. 아니,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당구를 배웠다고요? 네. 처음에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도 제2회 스롱피아비 선수처럼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첫 번째 선수로 하고 싶어요. 근데 피아비 선수가 온 지 10년 넘었거든요. 네. 오늘 말을 훨씬 잘해요. 말 훨씬 잘해요. 엄청 잘해요. 네. 어떤 멘토분이 나의 멘토가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기대하고 싶은 멘토가 쿠드렁 선수였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많이 솔직하세요. 네, 네. 그런 게 좋아요. 장점이에요. 그럼요. 네. 아 저랑 좀 잘 맞는 분이 아마 강동구 선수 프로님이 오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어떤 스타일이신지 저희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던 공들 말고 다른 공만 쳤어요. 그래서 다시 그거 하고 싶었어요. 기본기도 굉장히 15점 핸디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정말 기본기 좋으시고 시간만 좀 지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금방 늘 것 같은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심층 면접 그리고 1분 30초의 실력 검증 시간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멘토분들이 드래프트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멘토분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뽑아 가실 텐데 그 선정 방식이요. 멘토 뱅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야가다. 야 잠깐 잠깐. 아. 나오는데 소강복이 가깝습니다. 사회전 멘토가 결승적으로 갑니다. 아, 떠났어. 완료했습니다. 야, 첫판하고 너무 다르다. 야. 약간 강할 것 같은데. 형님 이겼다. 형님 이겼다. 아, 형님 이겼다. 차례인가요? 야, 둘 잘 따네. 리액션이. 진짜 진짜 축하해. 야. 과연 미스리 쿠션은 1라운드 1순위 지명권. 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1라운드 끝났다, 1순위 지명권 누가 갔나?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웰댕이니까. 일부러 세게 한. 이야 역시 역시. 아 형님 저도 형님 이기실 줄 알았어요 형님. 아 1순위 지명권 획득합니다. 서현민 멘토께서 드래프트 순위 지명권 어떻게 순번을 정하실지 모두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2순위 지명권 어떤 멘토에게 주시겠습니까? 아 2순위 지명권은 잠시만요. 그 전에 저희가 한 마디씩 들어보는 아부타임, 시간을 아부타임 드린다고 했잖아요. 한 마디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그 어필 타임이라고 하죠. 먼저 강동국 멘토를 응원하셨던 조금. 아 저 그런 적 없어요. 아니 저희 진짜 축하해요, 언니. 아 서현민 저는 서현민 멘토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생기기도 하셨고 또 인성도 좋으시고 저는 서현민 멘토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잘 먹힐지 모르겠지만 네. 강동국 멘토. PBA에 오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에 오게 된 건지는 잘 생각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선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협박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협박이에요. 협박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다음 조조 멘토님. 20년의 뒷배가 필요하면은 막아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끝나고 또 한 잔. 아, 든든하네. 딱. 아 든든해. 그치? 든든해. 2순위 지명권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제 결승에 저를 응원했던 우리 조재호 멘토님께 2순위권을 20년의 뒷배. 네. 20년의 뒷배를 선택하셨습니다. 넌 4번이야. 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해요. 3순위 4순위도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3순위 지명권은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감동국. 이름이 나왔어요. 아, 지금 뽑은 거야? 아니, 잠깐 모르는 거. 끝까지 들어야 돼. 네. 궁금해서. 저는 강동국님 멘토를 4순위로 보내겠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이 났습니다. 선택의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참가자분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모든 드래프트 그 역사의 순간에 이름을 올리는 건 1라운드 1순입니다. 전체 1번 지명할 시간이 됐습니다. 서현민 멘토님, 1라운드 전체 1번 누군가요? 서서하죠. 1번으로 선택한 참가자는 이우경 참가자입니다. 이우경 참가자가 1라운드 전체 1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지금 대기실에서 이름이 호명되고 아마 뛰어오고 계실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와 미쓰리 쿠션 1순위. 네. 시즌 1의 1라운드 1순위의 영예 이우경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자 1라운드 1순위 이우경 선수입니다. 자리에 일단 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서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1라운드 2순위 발표해주시죠. 2순위 저는 송민지 참가자. 송민지 참가자가 1라운드 2순위로 진행했습니다. 아. 예, 오, 진짜 빠르게 달려오셨어요. 와, 도착했습니다. 네, 송민지 참가자 송민지 자리에 서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1라운드 3순위입니다. 조건이 멘토님. 저는 하윤정 참가자를 뽑았습니다. 하윤정 참가자가 3순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찌됐건 1라운드 0위를 얻게 됐는데 3순위 하윤정 참가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네. 자 이제 마지막 1라운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동국 멘토님. 강동국 슈퍼스타. 슈퍼스타. 두구두구도 해. 아 두구두구두구. 누군가요? 예, 저는 전지우를 하겠습니다. 전지우 참가자. 전지우 참가자가 와. 1라운드 4순위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마지막 달려옵니다. 마지막 1라운드 전지우 선수입니다.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이우경 선수, 송민지 선수, 전지우 선수, 하윤정 선수까지 모두 선발이 됐고요. 그러면 2라운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역순으로 2라운드는
강동국 멘토님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저는 강유진, 저는 조예은, 정수빈 참가자. 2라운드 마지막 4순위 호명해 주십시오. 제가 선택한 참가자는 한주희 참가자. 한주희 참가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점점 선택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 8명. 네, 8명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다시 또 역순으로 서현민 멘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라운드 1순위는요? 김보민 참가자입니다. 김보민 참가자, 3라운드 1순위가 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한주희 참가자, 김보민 참가자 모두 약간 좀 가슴 아픈 사연을 얘기하셨는데 네. 좀 마음이 많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 유경 참가자도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아, 그러네요. 네. 약간 눈물이 약하신 사연이 있는 중. 사연이 있는, 아, 좋습니다. 황라현 참가자요. 저는 정해솔 참가자를 뽑겠습니다. 저는 이다송. 자, 이제 3라운드 지명까지 끝났습니다. 마지막 4라운드 지명이 될 텐데 이제 4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어떨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4라운드 지명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역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동국 멘토님 4라운드 지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한세라 예, 한세라 출연자를 예. 저는 김다희 참가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희 참가자. 4라운드 두 번째로 지명이 됐습니다. 4라운드 3순위 조재호 멘토님. 네, 저는 쉽지 않았어요. 아, 지금도 이유라 참가자를 뽑겠습니다. 이유라 참가자가 4라운드 3순위로 조재호 멘토 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야, 아니 좀 약간 갈팡질팡 하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까지 네. 어떤 이유로 뽑게 되신 건가요? 아까 또 저를 또 픽스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네. 7년 동안 당구를 쳤는데 아직도 20점을 치고 있는 게 제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이번에 한번 가르쳐서 핸디가 어떻게 바뀌나 좀 해보고 싶습니다. 도전 정신을 네. 도전을 한번 해보시겠다. 네. 자, 이제 대기실에는 5명의 참가자가 있고요. 그리고 단 한 명의 이름만이 호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미스리 쿠션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한 마지막 1인입니다. 서현민 멘토님. 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제가 왠지 4명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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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명입니다. 맞아. 제가 선택한 잠깐만요. 혹시 어떤 이유로 결정을 하셨는지 이유부터 좀. 아, 진행 잘해. 진행 좋았어요. 이거 칭찬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일단 되게 열정이 많이 느껴졌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저희 팀의 좀 텐션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참가자를 텐션이 나왔습니다. 텐션. 네. 자. 자, 과연 누구지? 마음을 졸이고 있을 다섯 분이 될 텐데. 자, 이 남은 다섯 명의 참가자 중에 마지막 1인입니다. 2라운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1인 발표해 주시죠. 아우, 떨려. 네, 제가 선택한 마지막 참가자는 김보라 참가자. 김보라 참가자입니다. 와.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16분 4라운드까지 지명 모두 끝났습니다. 약간 허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이런 뭐 경험 같은 건 뭐 막 흔치 않으니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 못했던 것만 생각나네요. 많이 아쉽고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멘토와 함께 할 2라운드 진출자 16인이 가려졌습니다. 아쉽게도 2라운드에 함께하지 못한 네 명의 참가자분들 앞으로 하지만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당구사랑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팀이 구성된 16명의 참가자들 그리고 또 네 명의 멘토들과 멋진 케미 기대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국 멘토팀 제가 반드시 탈락시키겠습니다. 저희 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아 둘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팀을 꼭 잡고 간다. 도시아를 또 관계가 많다고 잡았구나. 젊음의 팬이로 꼭 이기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또 저희 팀이 되면 우리는 또 스파르타식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좀 약간 강한 스타일이라 이거 못 치면 한강에 빠져야 돼.